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제 아이스튜디오 4000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제품은 여러분들이 더 멋진 스튜디오를 누구나 3D Max를 잘 몰라도 또 포토샵을 몰라도 만들 수 있게 그 기능들을 다 저희 장비 안에 많이 넣습니다. 더 화려하고 더 멋있는 것이 되는데 이제 왜 이 장치가 우리가 중요한 여러 가지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화두는 그 텔레프레젠테이션 장치다 이렇게 이제 이름 붙여봤는데 여기 그 파워포인트 이렇게 제 노트북에 있는 걸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격으로 프레젠테이션 한다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제 그것이 기존의 화상회의 뭐 여러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화상회의랑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교실에도 뭐 우리가 도산간 도서지역 원격회의 특히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19인가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더욱더 모이는 공간 강의를 들으려 해서 학교는 가야 되는데 다소 부담이 될 때의 대책이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격 그 회의라는 장치를 얘기할 때마다 많은 분들은 아마도 이 시스코의 그 펄리컴의 그 텔레프레젠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 영어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프레젠테이션인지 프레젠스인지 사실 많이 그 혼선이 빚을 때가 많은데 이것은 텔레 프레젠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2006년 이후 시스코에서는 이 장치를 굉장히 많은 회의 시스템으로 판매해 왔고 유사한 장치가 폴리콤이라는 데서도 많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그 부분들을 지금 제가 여기 장면에 약간 세팅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려서 하겠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두 개의 모니터에다가 이 프리젠터 TV 발표자의 얼굴이 여기 나오는 거죠. 발표자 참석자들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발표자의 얼굴이 텔레비 하나에 나오고 또 하나에는 이렇게 발표 자료가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발표자가 와 있는 것처럼 원격지에 그 와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presence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현존 기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발표자가 여기 와 있는 것처럼 한다 그래서 텔레비 하나에다가는 발표자를 또 하나에는 발표 자료를 만들면 언뜻 생각하면 발표자와 자료가 이렇게 있는 것 같으니까 회의실에서처럼 발표자 자료가 나오는 거 아니냐 해서 그동안 한 15년 이상을 이 시장에 이런 방식이 많이 사용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런 이제 텔레프레젠스라는 장치는 위키피디아에 보더라도 시스코, 소니, 폴리컴 등의 회사들 지금 뭐 우리나라 관공서 또 이 대통령이 하는 이제 회의 시스템 뭐 그 우리 지자체별로 연결되어 있는 행자망 등에 다 이 텔레프레젠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국정감사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 도대체 그렇게 비싸게 준 그 화상회의 뭐 그냥 통칭해서 화상회의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화상회의 시스템이 왜 안 쓰고 자꾸 출장을 가고 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으로 발표를 해서는 이것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는 그 느낌이 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기술 또 특허 이런 것들을 내면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은 방식의 프레젠테이션을 저는 가상 강의실의 강사와 자료를 합성시켜서 기존에 있는 대부분의 화상회의 시스코 장비가 아니래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스카이프나 줌을 통해서도 텔레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실에서 보는 그 프레젠테이션보다 이 비디오를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못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그 시스코 장비를 써서 보더라도 그것이 이 한 화면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된다 해서, 저희는 이 텔레프레젠테이션, 지금 여러분 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가는 이 하나로 합성하는 장면을 가진 강의장을 이렇게 보이는 것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 코엑스에서 보였던 장면인데, 이렇게 강사와 참석자와 자료와 이런 것을 보이는 방식, 지금 제가 보이는 방식과 이제 같은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하는 장치는 저희 다림에서 이렇게 이제 그 이쁘게 하는, 지금 저도 뭐 이렇게 뒤에 배경을 아름답게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교실 또 거기다가 칠판, 이런 칠판을 이제 쓰니까 칠판, 그 다음에 이제 가상 카메라라고 그래서 그 여기를 봤다 저기를 봤다 하는 거를 카메라로 스위칭 시켜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하는 이제 가상 카메라 기술, 그리고 이것을 지금 제가 아무런 그 작동자 없이 주변에 없이 발표를 하는 소위 그 자동 스위칭 기능을 저희는 스마트 PD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에 의해서 그 강의를 하는 장치에 특허를 내서 전 세계에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그 기존에 있는 어떤 화상회의 프로그램과도 또 어떠한 방식의 그 이 텔레프레젠스 시스템과도 컴바인이 돼서 이제 텔레 프레젠테이션을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원리를 간단히 보면은, 물론 지금 저는 이제 이쁜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해서 좀 더 아름답게 보이는 이런 이제 방식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보이는 것 외에도 또 그 크로마키가 없을 때, 지금 저는 이제 그린 스튜디오라는 것을 써서 하고 있죠. 크로마키가 없을 때는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장면 전환이 되면서 AR 스튜디오, 이 크로핑을 좀 이쁘게 해가지고 마치 그 스튜디오처럼 보이는 방식의 것을 통해서 자동 스위칭이 되게끔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텔레프레젠스라고 좀 어렵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발표자, 아까 말씀드린 발표자와 자료가 여기 나오고, 이 카메라로 발표자를 찍고 발표자의 노트북을 집어넣어서 하게 되는데, 다림에서 하는 그 텔레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은 발표자와 자료를 합성해서 여기다가 먼저 보여주고, 그 시스코에 쓰고 있는 혹은 폴리콘 쓰고 있는 이 카메라는 참석자를 찍어서 여기다 보여주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원격지에 있는 그 사람들과 또 자료와 발표자를 한 화면에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완벽한 솔루션이 된다. 그 원리를 잠깐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지금 아이스튜디오는 여기 이제 발표자, 이거 시스코에서 하는 발표자를 아이스튜디오 받고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가상 교실 안에서 합성을 해서 그것을 이쪽에 보여줍니다. 대신 같은 시스코 장비를 보이는 거예요. 대신 여기 상대방은 이제 카메라 여기서 찍은 걸 상대방을 찍어서 또 가기 때문에 하나의 카메라가 더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을 조금 설명해 보면 이렇게 합성한 장치를 시스코 장치로 가고, 시스코 장치에서 그 발표자 혹은 파워포인트 화면에 이걸 보내면서 이 추가의 카메라를 통해서 상대방을 같은 시스코 장비 두 개를 보내니까 거기다 보내줘서 합성하게 되면 완벽한 원격 회의가 되고, 이쪽 교실이든 회의실에서 교실에 앉아있는 원격체 학생과 선생님 강의를 보게 되고, 같은 것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 카메라로 오니까 이쪽 그 발표장에서도 보게 되는 그러한 기술을 특허를 내게 된 것입니다. 실제 이제 여기 이렇게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 장면, 그것이 이쪽에도 보이는 장면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e-learning을 도보다 완벽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 교실, 강의실들을 보이는 장면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이 강연장도 더 아름답게 하고 또 원격지에서도 아름다운 강의를 보게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VR 컨퍼런스, 지금 컨퍼런스라는 거 교실 이런 데 가면은 사실 굉장히 그 복잡한 그 환경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새롭게 하는 방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컨퍼런스장을 이런 장면, 이런 장면, 이런 장면들로 현장에서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되고, 실제 이렇게 그림을 쓰게 되면 이 장면 자체가 아름다운 장면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이걸 보고 녹화되고 또 밖에 있는 다른 데서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코엑스 발표장을 벡스코로, 벡스코 발표장을 코엑스로 보이는 이러한 원격 컨퍼런스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져서 우리 이 장면을 여러 가지를 이제 실험적으로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그 내용은 저희가 실제 이제 여러 가지 그 저 유럽에서 하는 발표를 코엑스로, 코엑스에서 하는 발표를 유럽으로 뭐 이런 이제 시도들을 많이 해서 보인 바가 있고, 최근에 저희가 그 모 연구소에 강당에 여러 명, 몇백 명이 앉아서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발표자, 질문자, 자료를 이렇게 보이는 그 대형 강당의 프레젠테이션을 이렇게 바꾸고 그것을 또 방송을 하고 녹화를 하는 그러한 새로운 중계 방송 문화를 만들어 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지역마다 강당 사람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하고, 뭐 다 아시겠죠? 예트리에 있는 제 원장님이 그 회의하는 거 한번 저희가 참고를 했는데 뭐 보안사항이 아닐 것 같아서 따로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을 좀 사용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예트리에서 저희가 옛날 15년 전에 라이선스로 받은 기술도 좀 활용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이 강당에 이렇게 보였을 때 그동안에 여기 파워포인트만 보이고 발표자가 작았던 이 공간을 정말 멋지게 이렇게 현장감이 있게 지금 제가 하듯이 해서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게 중계방송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지금 전국의 회의 시스템, 연구소뿐만 아니라 이제 그 회사들도 이런 문화를 통해서 이 그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또 프레젠테이션 자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그러한 이제 서비스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뭐 실제보다 더 이쁜, 지금 여기 저 우리 원장님도 그 더 멋있게 이렇게 이제 나오게 저희가 약간의 조명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발표자들도 회의자들도 다른 각도에서도 해서 이거를 다양하게 파워포인트와도 또 질문할 때 질문하시는 분 자료를 이렇게 해서 전 연구소나 다른 데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은 지금 발표장 현장에 참석한 사람, 발표자, 자료 등을 컴바인하고 또 원격지까지 여기다 집어넣어서 하나의 화면으로 합성하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교육의 현장을 바꿀 수 있다.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어디 동시 강당에 다른 곳에 있는 발표자도 여기다 넣어서 같이 이런 것을 쉐어하는 새로운 서비스 문화를 올해 2020년 다림이 여러분에게 선보일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의 그 내용은 바로 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연구소 같은 데서 하는 소중한 발표 자료, 보완이 안 되는 것들이나 하는 것들은 특별히 이렇게 해서 공유하고, 한번 발표한 거는 영원히 살아남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멋진 유럽을 다녀온 뒤에 있는 전경을 놓고 스튜디오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런 스튜디오는 여러분들도 그림 하나만 바꾸면 멋지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이제 그 스튜디오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야경이 되죠. 지금 늦은 시간이니까 야경이 되고, 뭐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랄리아 이런 다녀올 때 이런 거
것으로도 할 수 있고, 때로는 그냥 간단한 이런 그림으로 하면서 거기에 이 알파를 살짝 줘서 더 이렇게 효과가 되고, 칼라도 살짝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기술 없이 여러분이 다 하게 하는 문화,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카메라 액션을 자유자재로 넣는 그런 방식의 방송 문화를 이제 대중화시키겠다. 퍼스널 컴퓨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이제 여러분의 방송을 하는 스튜디오로 변환이 되는 문화를 다림이 2020년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식으로 5G 시대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영원히 담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이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깊은 밤 많이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